자, 확통 유형 중심 156번이야. 서로 다른 종류의 빵 4개와 서로 같은 종류의 우유 4개. 자, 여기서 빵은 서로 다르다고 했고 우유는 또 서로 같대. 자, 이거를 세 명의 학생 ABC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자, 가 조건이 뭐냐면 세 학생에게 각각 적어도 한 개의 빵을 나눠준다. 이건 우리가 이제 미리 줘놓는단 말이야. 미리 주기. 자, 그럼 일단 세명 깔아볼게. 세 명이 이렇게 있었어, ABC가. 자, 근데 빵은 앞에서 문제에서 서로 다르대. 막한 개는 단팥빵이고 하나는 크림빵이고 하나는 슈크림이고 하나는 식빵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씩 줘야 되는데 이게 단팥빵이냐 크림빵이냐 슈크림이냐 식빵이냐도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거 순열에 돌려야 되지. 자, 가 조건을 해볼게. 자,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건데 이것도 서로 다르고 이 사람조차도 서로 다르니까 순열을 돌려야 되는 거죠.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서 순열까지 돌리는 거니까 4P3 이렇게 되는 건 거지. 맞아. 예를 들어서 이게 단팥빵이고 이게 크림빵이고 이게 슈크림빵이야. 그럼 이제 빵한 개가 남았잖아. 빵이 지금 식빵이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 식빵을 이제 누구한테 주냐도 문제죠. 그럼 뭐야? 이 식빵이 갈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3가지네. 자, 총 3가지인데 이렇게 풀면은 틀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음에 4P3을 할때 단크 슈가고 이 식빵을 쌤이 이첫 번째 방이야. 첫 번째 사람한테 식빵을 줘볼게. 근데 이 경우랑 애초에 4P3에서 첫 번째 사람한테 식빵을 주고 이 사람은 그대로 크림빵, 얘는 슈크림빵을 하면 단팥빵이 남는단 말이야. 이 단팥빵을 또 내가 첫 번째 사람한테 줘버리면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첫 번째 사람이 단팥빵 식빵이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림빵이고 세 번째 사람은 슈크림빵이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이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자꾸 중복돼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린 뭘 나눠줘야 돼? 이렇게 일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간은 해결돼서 빵은 다 내가 다준 거야, 이세 사람한테. 자, 나는 세 학생에게 각각 빵과 우유를 합해서 5개 이하로 나누어 준다. 지금 일단 우유를 나눠줘야 되죠. 우유는 지금 원래 몇개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 근데 이 우유는 서로 같은 종류래. 자, 그럼 우유는 내가 뭐 사람한테 나눠줄 때 구분할 필요는 없지. 그럼 일단 우유를 그냥 무식하게 일단 나눠보면 일단 우유가 갈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야. 그리고 뭐 내가 우유를 주든 말든 내 맘이니까 한 사람한테 우유를 다줄 수도 있기 때문에 3H4라고 풀어야 되죠. 근데 지금 내가 가위에서 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빵을 두개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빵을 두개 받은 사람한테 우유를 네 개를 줘버리면은 지금 빵과 우유를 합해서 얘는 6개가 돼버리지. 맞아? 근데 얘는 5개 이하로 나눠주라 했으니까 이두개 받은 사람한테 우유가 몰빵 되는 경우를 빼라 이거잖아. 그럼 뭐야? 두개 받은 사람은 어차피 한 명뿐이네. 그럼 이한 명한테 우유가 다 가는 상황은 딱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뭐야? 빼기 이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럼 뭐야? 가와 나를 곱하면 답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